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수요일 KBTV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북한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국 시간으로 24일 새벽 5시 반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일명 SLBM은 올해에만 3번이 발사됐는데 이번에는 최소 사거리인 300km를 훌쩍 넘겨 500km가 날아갔습니다. 게다가 이번 발사는 일본을 의식해 고각 발사한 것으로 알려져 이 발사각을 낮추면 2000km까지 날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는 남한은 물론이고 일본 전역까지도 사정권에 들어가는 거리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을 빌미로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KBTV 뉴스투데이에서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의회에서 정식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아쉽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동시 통역 서비스를 준비해 의회 통역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한인들의 열의에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한국어 통역관을 고용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3일 열린 의회 원례회의에서 주민 권리 찾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영어로 진행되는 회의 내용을 한국어로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동시 통역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날 동시 통역은 펠팍의 한인 정영민 씨가 자원봉사자로 나섰으며 협의회가 마련한 통역 내용을 들을 수 있는 리시버 30개도 참석자들에게 제공됐습니다. 이렇게 한인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팰리세이즈 파크 한인들이 결성한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오는 30일 7시에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발족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인들은 협의회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찾고 효과적인 유권자 등록 활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거주하시는 한인분들은 음주운전 단속이 보다 강화됐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뉴저지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노동절을 앞두고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지난 19일부터 노동절인 9월 5일까지 약 2주 동안 진행되는 술 취해 운전하면 잡혀갑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요 도로 곳곳에 음주운전 검문소와 경관을 추가로 배치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게리 포두비키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디렉터는 음주운전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며 음주운전이 많이 적발되는 노동절 연휴인 만큼 적은 양의 술을 마셨더라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총 4만 100건 발생했으며 이 중 800건은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세워져 있는 위안부 기린비. 여기에 이어 포트리에도 이 기린비가 세워질 전망인데요. 오히려 한국에서는 위안부 소녀상이 철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이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 약 1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소녀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도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국 여야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주 상원의원인 민주당 토비엔 스타비스키 의원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한 영리대학에서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구설수에 휘말렸습니다. 이는 주간지 옵저버의 보도로 이 매체는 스타비스키 의원이 2002년부터 총 2만 3천 달러 이상의 선거 자금을 플라자 칼리지 및 관계 업체에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이 중 18,500달러는 이 학교와 관련된 비리 혐의로 지난 2008년 앤서니 세미네리오 전 뉴욕주 하원의원이 체포될 당시에 건네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미네리오 의원은 비리를 인정한 뒤 2011년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스타비스키 의원 측은 논란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은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최근 뉴욕주 교사 노조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았다며 지난 17년간 모은 선거 자금인 175만 달러에 비하면 플라자 칼리지에게 받은 후원금은 적은 돈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포트 어토리티 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버스 게이트가 새 배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는 9월 3일부터 포트 어토리티 버스 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기존의 버스 탑승을 위해 대기하던 게이트가 아닌 새로운 게이트에서 버스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올 하반기에 시행되는 게이트 변화가 승객들의 혼잡을 줄일 수 있고 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개찰 구 변동 사항은 포트 어토리티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동포사회의 발전과 협력을 위해 새로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동포 담당 영사의 정무팀의 전영희 영사와 수단 대사관 참사관이었던 송영호 영사를, 신임 민원 담당 영사에는 전라북도청 미래산업과정이었던 신원식 영사를 배치했으며, 교육원장에는 금호공과대학 사무국장이었던 이용학 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박희동 전 교육원장과 송강일 동포 담당 영사는 지난 12일과 18일에 각각 임기를 마치고 귀임했습니다. 오늘 새벽 용커스의 한 아파트에서 불길이 치솟아 소방인력이 화염에 갇힌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등 진압에 나섰습니다. 화재는 이날 새벽 2시경 맥린 에비뉴에 위치한 아파트 2층에서 시작돼 5시가 다 돼서야 진압됐습니다. 출동한 소방인력은 자욱한 연기 속에 갇힌 6명의 주민을 구조해 대피시켰고, 이들 중 4명이 화상을 입고 2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3층에 있던 주민들의 피해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현지 시각으로 오전 3시 36분에 6.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중세 문화유적으로 유명한 페루자가 있는 웅브리아주에서 규모 6.2의 지진과 수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최소 21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10km밖에 되지 않아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탈리아의 방송 스카이 TG24는 여진 역시 지금까지 39차례가 이어져 더 큰 피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주 이탈리아 대사관은 비상대책반을 설치해 한국인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난 지 9시간 만에 미얀마에서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 5시에 미얀마 중부 마괴주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은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 등 주변 국가에서도 진동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규모는 컸지만 진원이 10km인 이탈리아에 비해 미얀마는 84km 깊이에서 발생해 지진 피해는 비교적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건물이 붕괴되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면서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사상자 피해가 다소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구글이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지 60일이 지났습니다. 현행법상 지도 등에 대한 국외 반출 요청이 들어오면 정부가 근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안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였는데요. 국토부가 이를 60일 또 연장해 오는 11월 23일까지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도 정보를 반출하게 되면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내 공간 정보 산업에도 큰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구글 측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글은 한국판 구글맵의 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한국 IT 업계의 혁신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도 반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며, 이에 정부는 구글이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위성 사진에서 국가 중요 시설을 보안 처리해줄 것을 요구 조건으로 내건 상황입니다. 하지만 구글은 타국에서의 서비스를 한국이 검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반발해 지도 데이터 반출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8월 24일 KBTV 브레이크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투데이는 오늘 밤 9시에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